증거 법정주의는 들어보셨죠? 네. 자, 이런 표현은 변호사들도 모릅니다. 사각법정 안에 행위가 있었다면 전제입니다. 행위가 있었다면 사각법정 안에 증거가 숨을 곳은 없다. 이게 법률 용어예요. 법조인들의 용어입니다. 증거 나왔습니까? 아니요. 자, 대한민국 검사가 몇 명입니까? 21년 10월서부터 수사를 했습니다. 다 수사를 했는데 증거는 있어요? 없으니까 진술로만 기소를 하려고 합니다. 진술로만. 근데 한명숙 때는 진술로 한명숙 총리가 2년 6개월인가 살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들의 패착이 되는 거죠. 언론 플레이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온 국민들이 증거가 없다는 걸 다 알아버렸습니다. 이제 진술로 유죄를 만들기에는 너무 패를 닦았어. 진술로 유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충수가 됐습니다. 너무 언론 플레이를 너무 많이 노출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김용과 정진상을 브릿지 다리로 잡으면 연결고리로 잡으면 정치적 공동체라고 하는 이재명을 잡을 수 있겠다? 자, 그 선수위원장과 윤준호 위원장, 그 다음에 이 뭐, 여러분들하고 저는 무슨 공동체예요? 정치적 공동체. 공동체예요. 이재명 유재물 전공과 유죄, 선수 유죄, 여러분들 유죄. 맞습니다. 너무하네. 밑에 강호 120만 명 다 유죄! 정치적 공동체라냐? 당은 정치적 공동체예요. 이게 왜 이 표현이 나왔냐면, 이재명으로 유동계에서부터 남북으로 직접 넘어가게 힘이 드니까, 몇 푼은 얘들을 받았을 것이다? 추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대전도 지금 증거가 없어요. 왜? 안 받았으니까. 행위가 있다면. 행위가 있었다면. 자, 김용과 정진상이요. 이재명 2010년에 성남시장 됩니다.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죠? 이명박이었죠. 인간같이 하는 대통령도 있었으니까 기억도 안 나요. 이명박이었었죠. 그 다음에 2014년 또 대통령이 그 성남시장 또 됩니다. 누구였었어요? 박근혜로 넘어왔죠. 이 8년 동안요. 수사를 받아도 받아도 한두 번 받는 게 아닙니다. 정진상 실장은요. 사진도 안 찍히고 말을 하잖아요. 그게 입이 무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2015년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트레스 때문에 이가 7개가 8개가 빠져요. 와. 그런데 너무 일이 많으니까 바빠갖고 임플란트 할 시간이 없어요. 그 입을 가물고 있으니까 입이 무거운 줄 알아요. 이가 있었고 같이 식사하고 술 한잔 해도 말도 안 해요. 왜? 입 벌리면 흉하니까. 그렇게 검찰로부터 야당 정치인으로 기초단체장이 있었으면 우리 여기 구청장에 오셨었지만 그 기초단체장이 대선 후보까지 갈 때 얼마나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냥 타겟이에요. 근데 그때 돈을 받아요? 미치지 않고서? 지금 유동규가 김용에게 언제 돈 줬다 그럽니까? 2011년 작년 2월에 돈을 줬대요. 2월에 이미 대선 주자로 2월은 여러분들 언제인지 보세요. 아니 작년 2월이니까 작년 2월에는 안정적으로 2등이에요. 1등은 이낙연, 2등 이재명. 근데 그때 많은 정치인들이 이낙연은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는 노출되면 마이너스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이재명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어대명이었었어요.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돈을 받아요? 측근이 미치지 않고서 이거 유치원 애들도 이때 돈 주면 그거 사탕 먹으면 이빨 썩어요 이러죠. 그 얘들 논리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가서 옆에서 중도층에서 막 돈 받다 어쩌다 하면 증거는 있니? 이러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완전 노출된 후보인데 김용 정진상 이 측근들이 이미 2015년 대장동으로 다 조사를 받았어요. 정진상이. 그런데 돈을 받아요? 너라고 받겠니 이 바보야? 국회의원들도 방송을 하면서 이 얘기 안 했는 거예요. 제가 모르면 저한테 물어줘. 제가 서른 선배고 그 조응천이고 이현욱이고 제가 방송을 다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대장동에 대해서 모르면 정봉주한테 연락을 해봐라.
대장동의 구도는요, 이명박 BBK하고 똑같습니다. 걔들이 해먹은 거 보면요. 자요. 미안성 코미디입니다, 진짜로. 자, 적용 법률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착각과 혼동에 빠져 있습니다. 처음에 이재명 대표를 엮을 때 뭐로 엮었냐면, 야, 2015년에 계약을 하면서 부동산이 이렇게 뜰 줄 알았으면서, 이재명이 신입니까? 뭐 이재명이 명도사예요? 아니, 봉도사가 나를 내다갔다고 이해가 좀 돼. 근데 그때 초과 이익 환수를 왜 안 넣냐는 거예요. 초과 이익 환수조항을 배제했으므로 너는 성남시에 손을 쥐어서 배임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부동산 뛰잖아. 2015년 부동산 최하 바닥인데. 요즘처럼 부동산 바닥이면요. 초과 이익이 생겼을까요? 부동산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확정 수익을 배당을 받은 겁니다. 예? 여기부터 시작해요. 아, 이게 무슨. 무슨 이렇게 돌려 찍는 무슨 화살표 찍는 놀입니까? 그 배임으로 갔으면 끝까지 배임으로 이재명을 물고 늘어져야죠. 근데 유동규가 대선 때 아까 그랬잖아요. 2021년 2월에 돈 받았다고 김용에게. 없어져 이게. 얘도 없어져. 지상자 되면 쫙 또 나와. 성남 FC. 또 다시 대장동으로 와. 이거 돌려받기야 이게. 무슨 4천억으로 많아? 그러면서 정치적 공동체는 뇌물공범이래. 뭐해요 도대체? 이재명 뭐했다는 겁니까? 헷갈려 죽겠어요 우리도. 그런데 이렇게 돌고 돌다 보면 국민들은 이재명은 문제가 너무 많다. 이 인식을 주기 위한 거죠. 근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처음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이재명 문제 있다가 48%. 검찰 문제가 있다 38%.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재명 문제 있다 38%, 검찰 문제 있다 48%. 바뀌었습니다. 물고 늘어지면 됩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악재가 찍어서, 야, 사법 리스크 때문에 빨리 물러나라. 물러나고 정리하고 하라라고 하는 서른 의원 얘기는 옳지 않습니다.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왜? 지금 물러나면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조중동 보는 분들 여러분들 안 보잖아요. 근데 조중동 전 국민의 75%가 봐요. 75% 돈이 가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요. 근데 대장동 개발의 주도세를 또 골 때리는 재판이 됩니다. 지금 남욱을 회유하고 유동규를 회유하고 정영학을 회유하려고 했더니 유동규는요 처음에 700억 뇌물로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35억은 유언홀딩스에 여러분들 모르셔도 됩니다. 이건 정부 좀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례의 개발 수익을 남욱이 주면서 유동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유롭게 쓰세요. 이게 다 뇌물입니다. 700억 뇌물로만 기소가 됐어요. 35억 기소 안 했습니다. 100억 기소 안 했습니다. 700억 중에서도 유동규가 뭐라고 중요해 주장해요, 이제? 700억은 성남시장 몫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700억 빠져나가요. 돌고 돌아서 유동규 뇌물이 다 합하게 된 800억이 넘다가 지금 유동규 뇌물로 남아있는 게 2천만 원이에요. 이거 다 하면 얼마냐면 징역을 25년을 살아야 됩니다. 25년 징역 살 사람은 기소를 안 했으므로 이대로 2천만 원이면 징역이 한 1년 반이나 2년 나옵니다. 1년 이미 살았어요. 1년만 더 살고 나오면 뇌물로 받은 700억이요. 세상에 700억이다. 여러분 요즘에 언론에서 428억 얘기 나오죠. 왜 그런 줄 아세요? 700억을 세금 내고 나면 428억이 된다는 얘기예요. 세금 뇌물에 세금 깎아주는 거 엄청 처음 봤어. 뇌물에 세금 깎아줘요? 야, 뇌물 주고받았으니까 세금 내고 주고받아야지. 이게 무슨 700억이 너무 크니까. 지들이 스스로 만든 거예요. 아, 뇌물을 주는데 어르신 제가 우리 당 총장은 국회의원 공천 좀 주세요. 3억 드리는데요. 세금 1억 깎아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이제 당에서도 428억이라고 얘기해요. 의원들이 그래야죠. 무슨 뇌물에 세금을 깎아주냐. 이거 한마디로 국민들이 진짜 뇌물인데 왜 세금을 깎아주지? 검찰이 만든 거예요. 너무 크니까. 유동규 뇌물 너무 크다 그러니까. 유동규를 1년만 살고 나면 이 돈 다 짓고 됩니다. 35억 자기 거에서 100억 받은 거 지금 가만히 있어요 그냥. 유동규가 말을 바꿀 이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이건 추정입니다, 여러분. 요게 고대로 하게 되면 허위사실 유포예요. 이건 추정입니다. 만약 내가 유동규라고 한다면, 이렇게 뇌물죄를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말을 바꿀 수도 있겠다. 회유가 될 수도 있겠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유동규의 말이 바뀌었다고 보는 겁니다. 김만배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생각이 좋을까? 제 생각입니다. 제 추정입니다. 변호사는 그런 걸 법정에서 얘기해봐야 증거능력 없는데 왜 얘기했을까요? 조중동이 받아먹어서 비싸 써라. 이게 우리 같은 선수들만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의원들도 이런 걸 잘 안 보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막 욕하잖아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 가갖고 대표님 끝까지 버티셔야 돼요. 없잖아요. 끝까지 버티셔야 됩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 선택적 수사입니다. 55클럽은 뇌물임이 분명해요. 어디 갔죠? 55클럽 받은 사람들, 여러분들 곽상도 지금 나왔잖아요? 네. 곽상도도 검찰 부위에 제대로 수사 안 했습니다. 곽상도도 무죄될 가능성이 높아요. 권순일, 박영수, 최재경, 아무도 기소하지 않았어요. 왜 이 사람들 안 잡으면 됩니까? 도이치모터스 요즘 보세요. 주가 조작 전화 통하고 7천만 원에 매입을 하잖아요. 왜 그 조사 안 하죠? 윤석열 부친 집을 사준 김만배 누나, 김만배 누나 천하동의 3인, 3호 소유자. 집을 사고 난 다음에 김만배 누나인 줄 알았대요. 김만배가 입 열면요, 이거 큰일 납니다. 김만배가 뭐 어제도 이렇게 증거 때문에 그 자해했다고 그러는데, 김만배 이 주장한 거예요, 여러분. 검찰 여러분. 저한테 좀 쥐약 드신 분 있죠? 조심하세요. 예, 김만배 이거 우리 누나가 왜 사줬는지 이미 옵니다. 55클럽 왜 어떻게 줬는지 이미 옵니다. 더 이상 저 몰아붙이시면 안 돼요. 이 메시지 준 거예요. 뭐 증거가 나서 이 조설부터 그래. 증거가 나서 결정적 증거가 나서 결정적 증거가 있었으면 김만배가 이미 그 증거 1년 전에 다 압수했대거든. 압수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있다가 지금 벼랑한 자해를 해. 검찰이 이상하게 몰아붙이니까 시그널 준 겁니다. 내가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2011년 윤석열 형사부 특수부 부장 때 왜 부산저축은행 수사하지 않았는지 나는 알고 있다. 지난 여름에.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난 다 알고 있다. 나 흔들지 마라. 예? 김만배가 지금 유죄가 되면요. 자기 돈 2천억 다 뺏깁니다. 그 법률 조항 들여다보면 말도 안 돼요. 배임이에요, 배임. 성남도시공사 배임이에요. 성남도시공사 직원도 아닌데 배임이래요. 이미 판례에 건 다 무죄가 된 판례가 부직이수입니다. 김만배가 유죄가 되면 2천억 뺏겨요. 근데 김만배는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의 끝은 제가 보기에는 승리는 김만배가 승리합니다. 김만배가 승리하는 순간 이재명에 대해서 더 이상 못 겁니다. 그럼 이재명 무사한가? 네, 무사하세요. 무사할까? 무사할 겁니다. 그래서요, 정청래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재명은 김대중의 길을 가고 있다. 지금 이 폭풍우를 뚫고 나오면 태양이 뜰 때 이 태양은 너무나 강렬해서 이재명의 후광을 쓰고 우리가 이재명을 쳐다보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두들겨 맞고도 살아나면요. 대단한 후보가 됩니다. 한편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스크래치가 많이 났다. 스크래치 많이 난 것도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다 보면 그 스크래치가 조작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게 밝혀지는 순간요. 중도층도 반응을 몰았습니다. 그렇죠? 네. 이 중에 이낙연 지지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겁니다. 논리는 이거예요. 이낙연 지지했던 분들에게도 제가 그 레이스 안에 이재명이 빠지면 우리는 집권 못한다. 황의조가요. 축구선수 황의조 아시죠? 네. 또 황소 누구죠? 별명? 황희찬. 황씨가 왜 이렇게 많아. 황희찬도 그렇고 황의조도 그렇고요. 손흥민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아니 그냥 스토리입니다. 가정. 또 손흥민 지지자한테 나면 큰일 나요. 손흥민은 가정입니다. 손흥민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손흥민이 빠지라고 집에서 문을 떠놓고 고생 지냅니다.
대머리 똑 부러졌고 손흥민 나오지 마라. 그 손흥민이 빠집니다. 그럼 그 국가대표가 경쟁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재명이 싫어도요. 그건 우리 11명 팀 중에 한 명입니다. 가장 강력한 공격수예요. 빠지면 됩니까? 안 돼요. 이낙연을 지지하는 분들도 이낙연이 이재명과 경쟁해서 살아야지 대통령이 됩니다. 정말 대통령으로 지지하고 싶으면. 그래서 그 팀에서 같이 경쟁해야 돼요. 그래서 민주당은 하나의 밥그릇 속에서 모든 주자들이 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재명 빠지게 되면 내가 후보가 되지, 누구든지 이재명 빠진 상태에서 후보가 되는 사람은 국힘에 하프게임으로 집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재명을 지지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민주당의 주자들은 모두 다 살아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팀이 최강의 팀이 된다.